그럼 거, 그때는 어디서?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중에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이 안 되는 네, 지역이 네, 네. 그냥 뭐 농지나 뭐 그런 네, 땅 네.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아 고생 많이 했네. 해서 좀 아홉 살에 어 아홉 네. 살에 그럼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예. 네. 부모님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쵸, 서울에서 생활을. 네, 그렇죠. 비닐하우스라는 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네. 그 지내기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오래 지냈습니까? 거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 거기에서 계속 지내.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아까 말씀했던 그 두 남매는? 그 어려운 삶을 아니까 네네네.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홉 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네. 계속 은하매처럼 네. 거의 붙어 지냈죠. 아. 네. 그 북파발역 부근에 살았고요. 신도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파발에 있는 서부 침례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저를 너무 잘 따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얘들 항상 저를 절절절절절. 여기 와.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희 집이 거긴지도 몰라요. 몰랐지. 교회 사람들은 아마 저희 가족들을 되게 궁금해하실지도 몰라요.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연락 두절되고 사라져. 진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도 그 옛날 아버지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교회 분들 중에 또 피해 보신 분들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